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4일 새벽 1시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국민의힘과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이 대안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옥에 넣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넣을까, 탄핵할까, 김건희 여사를 감옥에 넣을까인데 얼마나 말초적이고 자극적인 주제인가라면서 개혁신당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향자 원내대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간들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의 미래에 뭐가 달라지나 우리만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머릿속에 미래는 뭐가 있을까? 본인의 미래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속에 어떤 미래가 있을까? 평생 남을 기소하고 남을 감옥에 넣는 걸 업으로 삼아 오신 분의 미래에는 다음엔 누굴 넣을까? 이 고민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랄하게 윤석열, 이재명 양쪽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룩했던 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반대로 이 민주주의가 지금 극단적인 팬덤 문화 속에서 정상적인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질되어 가면은 이 민주주의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개혁신당이 처음 태동했을 때부터 정말 욕 먹더라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개혁신당의 고민은 지금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나중에 부족함을 느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과감한 개혁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사회를 재설계하여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지는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좀 희생하고 참고 해가지고 후손들을 위해서 개혁하고 양보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표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고 한 사람이 선거 유세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 떨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은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미래를 잡겠다. 미래를 잡겠다.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과 도전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제가 바로 옆 지역구인 화성을에서 손잡고 뛰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양향자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도전의 길로 나선다고 했는데 제가 당대표라고 해서 그보다 더 쉬운 길을 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손을 맞잡고 가면 어려운 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도전한다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유권자를 설득하게 하는 방도가 양당 정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 2년간 정치 상황은 거대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독선이 마주쳐서 아무것도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개혁신당이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정도를 확립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정치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뜨는 바람에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걸 반전시킬
카드는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에서 당선되는 거죠. 금년간에 아마 화성을의 여론조사가 발표될 것 같은데 그때 이준석 대표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개혁신당 전체의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